저 분부한 문제는 세 가지 차원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첫째, 공공항 반드시 이전해야만 되는가? 두 번째, 이전한다면 어디로 보낼 건가? 세 번째, 이전 후의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것이 세 가지 핵심이라고 봅니다. 자, 이전해야 되느냐? 이전해야 되느냐는 주민들 입장, 국방부 입장 두 가지입니다. 주민들의 입장 중에서도 수원 시민들의 입장 반드시 이전을 요구해왔습니다. 여기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일부는 있겠죠. 그렇지만 대다수의 수원 시민들은 그동안 수십 년간 수원 시민들 소음 피해와 보도 제한으로 해서 발전에 제약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전해 주십시오 요청입니다. 화성의 경우에 시민들의 입장이 나눠져 있습니다. 정치권들도 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바뀌고 있다고 봅니다. 수원에 아시다시피 지난 개발합니다. 아파트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시민들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사기 분양했다. 국방부, 국토부 가서 지시할 겁니다. 시장, 화성시장님 일 못할 겁니다. 아마 조금 더 수월설명하겠지만 이제 화성시에서도 이것을 방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자, 국방부 입장. 전력적으로 도심지에 있는 군공항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의 전투기는 일반 민항기보다는 소음이 큽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수원군공항에 최근에 다른 공항에 있는 더 큰 비행기들이 왔습니다. 톨 일을 날 둘 다 잘 못합니다. 소음 피해 큽니다. 여러분 언론에 다 나왔기 때문에 이거 공개해도 될 것 같은데 언론에 다 나오면 탄약고의 이격거리가 충분치가 않습니다. 만일에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경우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피해 볼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조금 언론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비행기 추락 사고 있었죠. 조종사 부시작하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희생했습니다. 비행기에 문제가 있게 되면 그 연료를 다 버려야지만 됩니다. 도심지에 버릴 수 없습니다. 부시착할 데가 없습니다.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동의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상호 주변이 최적지라고 선택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시민과 국방부 입장이 거의 합쳐져 있다. 다만 여태까지 사정에서 반대를 했죠. 자, 제가 지금 황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국방부가 더 좋은 최적지가 있으면 바뀔 수가 있겠죠. 근데 자세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지만은 수원비행장 군비행장입니다. 군내 목적, 전투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원한다고 무조건 다 옮기거나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데는 아닙니다. 북한 비행기 같으면 발을 떼어서 상대해야 될 그런 곳입니다. 그 때문에 이전하는데 좀 이전 부지를 하는 데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강원도나 저 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쪽에도 공항들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전을 하실 경우 만일에 화원으로 가실 경우에는 활주로 방향을 바다로 낼 수가 있습니다. 소음 피해가 확 줄어듭니다. 그 지역이 중간에 있는데도 소음 피해도 있겠죠. 줄어듭니다. 또 화성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도 수원처럼 지역 간 불균형 문제입니다. 지금 화홍호 화성의 남부지역, 서남부지역 발전이 안 됐습니다. 공항이 들어가고 특히 그것이 군공항이 아니라 민군복합공항으로 개발이 된다면 공항 주변은 확 바뀝니다.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 주변에 공항에 들어가려면 도로가 나가고 기반시설이 들어가고 나중에는 철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화홍호 주변 제가 특정 후보가 나중에 후보자 바뀌지만 지금 나온 걸 보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중국과 상당히 가깝습니다. 바로 비행기 뜰 수가 있습니다. 평택 삼성고덕산업단지 반도체에 있습니다. 용인의 SK 반도체에 들어옵니다. 그 남부지역에 수요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세계에서 또 대규모 테마관광파크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관광수요도 있습니다.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다만 이 부분은 무조건 밀어붙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피해를 보는 분들한테 충분한 보상을 해야 되고 화성과 수원, 경기도, 국방부, 관계 부처 간에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또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의 정치인들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소통을 하는 사태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이제 화성시장에 출마하는 분도 비행장 이전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큰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성의 지역 개발을 위해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반대해서 찬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이전이 불가피하고 이전은 할 수밖에 없다.